천안에 여기 그 천안역이거든요. 여기 천안 서부역. 예. 그 수바이크 스캇 전문 대리점. 그 사장님 여기 지금 뭐 예. 여기 너무 잘생기셔서 예,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 예, 여기 6년간 잠깐만요. 예. 6년간 전국 1위 프리미엄 샵 수바이크. 예, 13년째. 에 이거 막 영어로 써 있네. 뭐 챔피언십, 올림픽 우승, 월드 프리미엄 브랜드. 예, 수바이크로 오십시오. 스캇 전문점. 야, 미니벨로에 보면 플라스틱 페달, 특히 폴딩형 페달 많이 들어있는데, 네. 이 페달이 이제 단점은 장점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접히는 거. 예. 부피가 접어진다는 건 아는데, 이게 흔들려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힘 전달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로 이렇게 페달을 돌리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에 무지하게 취약해서 부상의 염려도 있고, 뭐 사고로도 많이 이어지고, 발이 떨어지면 당연히 넘어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그 비탈길 올라가다 한번 헛디디면 에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흔들리죠. 예, 이게 축이 끝까지 안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축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폴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는. 그러네요. 여기까지밖에 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일반 페달들은 반도 안 되네요, 스핀들이 축이. 길어요. 그리고 뭐 강철이니까 예. 튼튼하기도 하고, 일단 얘는 이렇게 웨지를 많이 세워놔서 예. 슬립을 좀덜 나게 해놓은 상태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페달은 한없이 좋은 거, 뭐 가볍고 은근 많지만, 예.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제 이런 미니벨로 예. 클래스에서는, 여기가 약간 예, 뾰족해서 그렇죠, 예. 신발에 이제 접지력을 살려주는 거고, 네. 이거를 항시 보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마실려고 그냥 이그 페달을 쓰라고 권장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접을 일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뭐 전철 같은 데서 절반 정도만 접는다, 예. 그러면 이 페달보다는 이런 페달로 접을 때 페달을 이렇게 밑으로 해놓고 접으면 예. 걸거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예. 여기는 풀어낼 때는 페달 돌리는 반대 방향으로 하면 풀려요, 페달은. 예. 아, 이거 뭐 일반인들은 공구가 집에 없으니까. 근데 뭐 예. 보통 15mm 스페나 이런 거는 한 철물점에서 500원, 1000원이면 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지금 보면 얘가 산이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얘랑은 모양이 다르죠, 지금. 맞습니다. 네. 예. 벌써 정교함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 페달도 막 좋은 페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예. 오일이 좀 발라져 있어요. 예. 이 발라놓은 상태로 결속을 시켜야 나중에 풀 때도 고착이 안 돼요. 예. 이게 알루미늄과 스틸과 이거는 이제 좀 같은 스틸이긴 한데, 소재가 다른 애들이 강한 힘으로 이제 물린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냉간 용접이 돼서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장착이 되면 얘보다는 앞에 흔들림도 힘 전달도 완전 다르고, 훨씬 잠깐만요. 그럼 이게 무게도 플라스틱인데 얘는 가볍지가 않죠. 예. 이게 훨씬 무겁네. 네. 이게 훨씬 가볍네. 이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생기는 문제예요. 예. 무게도 그리고 차이가 나중에 납니다. 이렇게 꺾여서 하는 이 앵글, 요 플라스틱 부분도 많이 깨집니다. 상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쐐기 부분이 헐어서 그냥 타다가 확 꺾여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한번 이게 그 미끌려 보니까 네. 좋지 않더라고요. 반대쪽인지 맞죠? 네네, 한번 칠게요. 반대쪽을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방향에 푸는 방향이에요. 예. 근데 저쪽은 아까 이제 나사는 반대 나사가 되는 거지. 여기도 야, 이게 플라스틱인데 물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우, 나가죠. 야. 난 플라스틱이라 가벼운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요상한 기능이 있으니까 예. 얘는 쇠로 돼 있는데도 훨씬 가볍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 이름은 어차피 이거는 뭐 살려도 사기 힘드니까, 이 웰고 페달이라고 예. 대만산인데 아, 웰고.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네네. 예. 예. 이렇게 토크를 딱 걸어 놓으면 예. 이제
정방향으로 돌리는 상황에서는 계속 잠기는 거니까 얘가 혼자 풀리진 않아요. 근데 뒷바퀴를 자꾸 이제 반대로 돌리다 보면 이게 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예. 토크를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뭐 안 풀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 마무리 됐어요. 네. 네. 여기 저 제가 여기 와 있는 데는 천안에 여기 그 천안역이거든요. 여기 천안 서부역. 예. 그 수바이크 스캇 전문 대리점. 그 사장님 여기 지금 뭐 예. 여기 너무 잘생기셔서 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여기 6년간 잠깐만요. 예. 6년간 전국 1위 프리미엄 샵 수바이크. 예, 13년째 예, 이거 막 영어로 써 있네. 뭐 챔피언십 올림픽 우승 월드 프리미엄 브랜드. 예. 수바이크로 오십시오. 스캇 전문점. 이상 딸셋 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